야, 그거는 뭐 크게 봐서는 나서서 나를 위해서 계획 짜서 공부하고 이게 좋은 거죠. 예. 좋은 거고 또 이제 이 스카이프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대화를 하는 방법이 우리가 외국인을 직접 만나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는 힘드니까 그걸 하면은 아쉬운 겁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국제적으로도 멤버를 짜서 할 수 있다는 게 도움 되죠. 그러니까 이용철 선생님은 이제 뭐 같은 값이면 그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하면 만나서 뭐 하기도 좋고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문화권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아까 한국식으로 말하다 보면은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 걸 잘 못 알아듣는다 이러는데 그런 것도 극복이 되죠. 문화권이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못 알아들을 때 전화번호도 적어요. 그래 이메일로 시면 다시 말씀 안 하시니까 그리고 이 책 주문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책이 없습니다. 그래서 주문하게 되면은 저기 우리 저 허성 선생님이 책 주문도 좀 말씀해 주세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발음 같은 것을 잘 몰라서 말이 안 통하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영어 공부하다 보면 막 귀에 꽂고 뭐 그 워크맨이라는 걸 꽂고 뭐 허구 헌날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그래서 되는 건 아닙니다. 되는 건 아니고 개별 발음도 이 소리가 어떻게 해서 어떤 저 음성기관의 작용으로 난다는 걸 잘 이해하면 금방 알게 됩니다. 그 큰 문제 아닙니다. 많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.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휘를 또는 문장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하는 거죠. 흔히 하는 말로 관용어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지방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경상도 사람들 평소에 귀신 신 하나 땅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을 이게 귀신도 알고 신도 알고 나도 알지만 뭔 말인지 잘 몰라요. 사실은 또는 우리가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속주담이나 격언식으로 하는 말이라든지 아 나는 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항복했다는 얘기인지 문화권이 다르면 너무 이해 못하는 수가 많이 있죠. 그래서 잠깐만. 말아, 아 여기 말고요. 어렵다고 여기 느끼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. 우리의 프란치스트 중에서 한국의 프란치스트 중에서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뭐 극복할 문제지만은 자기 혼자서는 그게 이걸 열심히 듣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좀 이미 앞서서 단순하게 들어서 이해하면 빠릅니다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 전문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무엇을 고치고 하는 논의의 자리가 아니니까 저는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어서 이만큼만 하고 책을 그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은 이전에 이용철 선생님이 첫 번째 10권은 자비로 해서 저희가 공짜로 나눠서 주다시피 했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20권을 내어서 이번에 거의 다 나갔습니다. 책이 이제 서울에 딱 서고에 한 권이 남아있었던 건데 다시 이제 20권을 주문해서 다시 보급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더 많이 하실지는 몰라도 20권쯤 해보고 또 그게 부족할 일이라고 생각되면 다시 재본집에 다시 맡겨서 복사하고 재본해서 드리면 되는 거죠. 이 책을 또 제가 많이 권하는데 평소에 이것은 이제 중국 좀 들어가신 분들이 잘 할 수 있지 청구자들은 도저히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런데 이 내용이 한 두 페이지, 세 페이지에 걸쳐서 한 과에 예, 문장이라는 게 나오고 그 문장이 에스페란토 운동사나 무슨 저 문학이나 저기 밑에 있는 거예요? 사회, 역사 뭐 이런 것이나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. 그리고 이게 페이지 수가 280페이지, 279페이지까지 있는데 이게 이 한 페이지의 이 줄이 보통 48개입니다.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14,000개 정도의 줄이 있죠. 한 줄 기준해서 한 줄에 한 개의 단어만 내가 반드시 익혀서 습득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14,000개의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것을 제일 열심히 해서 여기에 모르는 게 없고 나는 충분히 이 내용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한국에서 손꼽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빨리 졸업하실 수도 있고 하산하시고 가르치는 게 되면 하실 수도 있습니다.
강연을 하고 다니고 선생님이 계신데 가서는 어휘가 굉장히 많으니까 적은 오히려 아까 뭐 500개, 750개 해서 쉽게 말할 수 있다 하는데 그건 한계가 분명히 있죠. 그래서 내가 남대문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고 뭐 저 인사동을 관광 안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훨씬 더 깊이 있는 말은 할 수 없죠. 그렇다면은 이런 책을 습득해서 읽어서 많은 오해를 갖고 풍족한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공부에 참 저는 가장 많이 권하는 책입니다. 전에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에서 저 또 몇 분들과 같이 이걸 1년에 걸쳐서 공부해 본 적도 있는데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의 그 리그로세르브에 가면은 이분이 이제 저 러시아 출신으로 미국 사람인데 보리스 콜케르라는 사람입니다. 이분이 이제 그 권해서 이 책을 공부해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진 이렇게 들고 기념사진 막 찍어서 인터넷으로 돌아다니고 합니다.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됐죠? 예. 저기